메타디움하고 이더리움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메타디움은 이더리움의 사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더리움을 포킹을 한 체인이고요. 이더리움의 포킹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DID 프로젝트에 최적화를 시킨 그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SPOA라고 하는데요. POA라고 하는 Proof of Authority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더리움의 이제 최근에 뭐 베를린 포크라든지 올해 또 예정되어 있는 런던 포크라든지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사항을 저희 이제 로드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디움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업데이트들을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POS로 이더리움 2.0이라고 하는 POS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현재 POA 알고리즘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OS의 전환이 저희한테는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POS로의 전환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해외 거래소 상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래소 부분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메이저 거래소 상장을 준비를 해왔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한 곳하고 1년 넘게 소통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1티어 거래소 상장 외에 다른 해외 거래소들의 상장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1티어는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NFT 관련된 이제 메타파이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메타파이의 런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메타파이는 메타디움에 올라가는 NFT 플랫폼의 DApp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DApp의 개발과 비즈니스는 저희 파트너사인 코인플러그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질문 내용과 같이 NFT 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도 당연히 이제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코인플러그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공유받은 내용은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와 관련된 쪽,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하고의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6월이면 뭐곧 다음 달이라서 직접 조만간 저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SNS 채널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eFi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로드맵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제 DID라는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역할을 할수 있는 블록체인의 유스케이스와 더불어서 디파이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활용성이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도 높고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디파이의 빌딩 블록들을 저희 메타디움 위에 어떤 하나의 레이어로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프로젝트는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Q 정도면은 개발이 완료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런칭은 뭐 다양한 테스트 등 하고 뭐 감사 같은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서 올해 안에 4Q에는 저희가 런칭을 할 예정이에요.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디파이 상에서 수합을 할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리퀴디티 풀이라고 유동성 풀을 보유하고 유동성 풀에서을 제공을 함으로써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모니타이제이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나아가서는 뭐 유사한 디파이 서비스들을 많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듯이 추가적인 그 코인의 발행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메타디움의 홀더분들 또는 기존의 다른 서비스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토큰 이코노미가 그 디파이 서비스 향 토큰 이코노미가 만들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에서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왔던 건데 디파이 서비스들 그 유동성 풀의 제공 또는 이제 스테이킹 그다음에 크게 뭐 랜딩 모델 같은 것도 가능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메타디움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활발해지면 굉장히 트랜잭션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결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텐데 그 외에 이제 스테이킹이라든지 기타 유동성 풀을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서큘레이트 되는 양의 뭐 일정 부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일 서비스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뭐 대부분 많은 분들 관심들이 있으시고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빌딩을 함과 동시에 어떤 가격적인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직접 서비스로 찾아뵐 것 같고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SNS나 저희가 추가적인 기회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여권하고 이제 키사 관련된 질문들이 많으세요. 많은데 이제 이 커뮤니티 분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정부 정책 관련도 있고 최근에 이제 질병청하고도 좀 노이즈가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도 될지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제가 알기로도 코인플러그의 컨소시움, SKT 코인플러그, 그다음에 아이콘인가요? 그 컨소시움이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치사가 질병청하고 합의 중이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저희 이제 메타디움이나 저희가 이제 DID를 오래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백신 여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이 백신 여권을 DID를 활용을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이 갑론을박이 있어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 이런 것들을 즉각 저희가 코인플러그와 함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떤 방향을 이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결국에 그 국내에 관련 부서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DID를 뭐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여러 다른 곳 SKT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들 하고 계시고 대부분 이제 글로벌 표준화가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 여권 부분은 뭐 DID 기술 하나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각 질병에 대한 질병 전문가 이게 이제 또 뭐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백신 접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건 기술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접종을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각 분야의 의료 분야, 뭐 기술 분야 또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법률 분야, 뭐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다 머리를 모아서 좋은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어떤 기술 제공자 입장에서 일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트리나 뭐 페인코인처럼 편의점에서 제휴, 뭐 메타디움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 그 메타디움의 코인을 일상생활에서 활용, 트랜잭션에 활용을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의미가 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더 폴이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더 폴을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쓰고 계시다라고 제가 믿고요. 보시면은 그 커머스를 저희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더 메타 코인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뭐 기프트콘을 이제 변환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어떤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일반 코인의 변동성을 봤을 때 결제 용도로 쓰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쓸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결제를 위해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제 막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을 가서 쓸 수 있다 뭐 환전을 편하다 뭐 이런 걸로는 이제 얘기가 맥센스 하지만 뭐 as is로는 대부분이 다 이제 투자용도를 쓰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스테이블 형식의 그런 결제는 그런 방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메타디움의 가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가격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네트워크 이게 이제 하나의 월드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많이 쓰면 그 컴퓨터 내에서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메타디움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라는 거는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는 모델입니다. 결제에 쓰인다는 거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저희가 준비를 지금 이제 로드맵상에는 없는데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인플러그에서 예전에 뭐 제일 저희가 이제 BTC 이 ATM 출금 이런 거 코인플러그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뭐 16년 이때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한 거죠. 빨리 한 거고 그리고 뭐 결제를 여러 회사랑 시도도 해봤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코인플러그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특허로 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방식을 조금 틀리게 하고 여러 가지 뭐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원화로 환전이 되는 이런 모델 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나 구현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실효성이 그렇게 높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제를 받는 곳에서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거래소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말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이 결제를 다 하게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페이코인이라는 게 있고 뭐 한국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이 핵심의 그 기술이나 접점은 거래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해외 사례도 많이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경쟁력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준비가 되면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코인플러그가 샌드박스 받았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예, 그 기사로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메타디움의 D앱 중에 이제 저희 지갑이죠. 지갑 중 DID 지갑인데 마이키핀이라는 지갑이 있고 마이키핀 통해서 모바일 면허증을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하게끔 하는 솔루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메타디움 굿즈, 이거 티셔츠 이게 꽤 오래, 한 2, 3년 전에 저희가 했던 거고, 그거는 제가 건의를 해서 저희 그 더폴 커머스에서, 뭐, 저희 홀더분들,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 원하시는 분들이 뭐 사실 수 있게 준비를 해볼게요. 이 아이디어가 한번 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커뮤니티의 이 결속력을 위해서 이런 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트남 사업 현황은,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베트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이제 카디아 체인이라는 곳이 있고요. 카디아 체인은 국내에서는 뭐 예전에 LG 전자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해서 좀 알려진 바가 있고, 베트남에서 몇 안 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그 카디아 체인하고 같이 베트남에 협업을 하는 곳이 베트남에 이제 비에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베트남의 1등 이동통신사예요. 그 SK텔레콤 같은 곳이고. 그래서 그쪽하고 휴대폰 인증에 관한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코인플러그하고 메타디움이 기술 프로바이딩 하는, 같이 이제 기술 프로바이딩 하는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타디움에 또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고, 저희가 나름 이제 글로벌 프레젠스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기술 개발팀이 실리콘밸리에 있고 한국에 있고 베트남에도 저희가 개발팀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개발력도 굉장히 우수한 국가 중에 한 곳이고요. 그래서 뭐 사업적인 팀 셋업도 있기 때문에 또 사업적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 개인적으로 뭐 주변 분들이나 이렇게 받을 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his is what I choose to believe 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은 세상을 바꿀 거고, 비트코인은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뭐 금을 대체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거고, 그 제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고, 지금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또 이런 뭐 막연한 믿음보다는 하나씩 어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용 사례도 그렇고 이 가치가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더욱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룰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트래블 룰이 결국에는 그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금법에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게 있잖아요. 아스프라고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인데, 이게 이제 그 FAFT라는 국제기관에서 나온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KYC, 그러니까 Know Your Customer라고 하는 실명 인증입니다. 실명 인증. KYC하고 AML이라고 하는 이제 Anti 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 그다음에 Counter Terrorist 뭐 이런 그 룰들을 금융기관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 따라서 이제 실명제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고. 그 트래블 룰은 결국에는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 거래를 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나 이제 향후에 이제 이 트래블 룰의 구현과,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중앙화된 방식, 기존의 은행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되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DID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한 증명을 모두한테 알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DID 기술 같은 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인플러그하고 메타디움의 관계, 회사 관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드리면은 뭐 카카오하고 클레이튼, 그리고 뭐 국내 블로커와 아르고, 그 다음에 뭐 리버스 ICO를 했던 곳들과의 관계, 그런 게 제일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별도의 법인이고요. 별도의 법인이고. 물량 소각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메타디움은 저희가 이제 그 뭐 백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비트코인은 뭐 2100만 개를 정해놓고 더 이상은 민팅을 하지 않는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이고 저희도 20억 개 딱 하고 그 이상의 민팅이 되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뭐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대해서 뭐 생각해 본 거는 없습니다. 생각해 본 건 없고요. 스테이킹은 지금 디파이 저희가 서비스 준비하면서 스테이킹을 포함을 시킬 거예요. 스테이킹하고 기본적인 이제 뭐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것로 아시는 그러니까 유동성 풀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스테이킹, 랜딩은 아직 모르겠어요. 구현을 했잖아요. 지금 이 두 개는 아마 구현이 될 겁니다. 호재 홍보 마케팅은 뭐 언제나 뭐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방에 계신 많은 분들, 저희 커뮤니티 분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뭐 직원 수라든지 직원 수가 지금 17명 정도 되고 메타디움은 좀 리소스가 많이 부족해서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항상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응원들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소스를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좋냐, 그러니까 커뮤니티 또는 홀더분들에게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기술회사고 매스 아답션의 일조를 하고 메타디움 네트워크가 커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 홍보 마케팅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또 그만큼 저희가 이제 기술이라든지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시는 걸 또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코인 업체의 파트너십 계획은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좀 전문가들 노드라 그러는데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검증자를 모집을 해요. 검증자가 있어야 돼요. 저희 이제 네트워크에 그 검증자를 EOS 같은에서 뭐 21개의 검증자를 뽑아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검증자들을 인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검증자들 중에 해외의 다른 네트워크 코인 업체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좀 유명한 곳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들도 검증자가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크로스 노드라 그래가지고 검증을 서로 해주는 뭐 이런 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P 선정에 대한 것들도 페이지별로 한 번에 다 발표를 안 하고 두세 번 나눠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뭐 그런 발표 내용에 들어갈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과의 협업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떤 아까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대기업들의 어떤 그 자세 변화, 저희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대하는 것도 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올라서 관심이 많아진, 뭐 3년 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되게 뭐 관심은 많고 연락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의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협업은 해야죠, 당연히. 메타디움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냐, 뭐 우상향이 될 거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AMA를, 이전 AMA가 제가 보니까 한 1년이 지났더라고요. 1년 지났고, 그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 중에는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AMA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메타코인 얼마 될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변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으로 치면은 유니콘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고, 유니콘의 가치가 보통 이제 1조 정도 되는 회사를 유니콘의 가치라고 판단들을 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억 개가 발행이 돼 있으니 대략적으로 500원 정도 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로드맵에서 이제 또 한번 끝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하고 시총이라는 개념은 좀 맞진 않아요. 제 생각에. 지금 코인 발행 수하고 지금 가격으로 해서 마치 저희가 이제 뭐 몇천억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근데 그 시총이라는, 블록체인에서 얘기되는 그 마켓캡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뭐가 좀 표현이 맞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국가의 GDP 같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메타디움의 시총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GDP와 같은 방식으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더 높은 가치, 더 많은 가치, 또 특히나 저희가 준비하는 디파이 서비스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국가로 치면은 항만을 짓고 고속도로를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훨씬 더 가치가 커질 거고 우상향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리고, 뭐 부족한 부분은 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이 저희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항상 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